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동력수상 뇌저기구 조정면허 문제은행 101번부터 125번까지입니다. 현장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모든 안구 손상 환자는 현장에서 즉시 렌즈를 제거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올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전기 손상에 대한 설명 및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가 신체에 접촉 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상처가 출구보다 깊고 심하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읍,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니은, 왼쪽 빗장뼈 아래, 디귿, 오른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 리을,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 기읍, 리을.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공호흡을 할시약 2에서 3초에 걸쳐 가능한 빠르게 많이 불어넣는다.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 소생술 순서로 옳은 것은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동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상 부위를 녹이기 위해 문지르거나 마사지 행동은 하지 않으며 열을 직접 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저체온증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신체 말단 부위부터 가온을 시킨다. 열로 인한 질환에 대한 설명 및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열사병은 열 손상 중 가장 위험한 상태로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축축하다. 쓰러진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외상 환자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출혈로 지혈대에 적용 시 최대한 가는 줄이나 철사를 사용한다. 근골격계 손상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붕대를 감을 때에는 중심 부위에서 신체의 말단 부위 쪽으로 감는다. 상처 처치 드레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방성 상처 세척 용액으로 알코올이 가장 효과적이다. 안구 손상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한쪽 눈에 이물질 관통 시 손상받지 않은 눈은 시야 확보를 위해 덮지 않는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소아, 영아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가슴뼈이다. 기도 폐쇄 치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 미만 영아는 복부 밀어내기를 한다. 절단 환자 응급처치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절단된 부위는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감싸고 비닐주머니에 밀폐하여 얼음이 닿지 않도록 얼음이 채워진 비닐에 보관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기 충격으로 치료될 수 있는 리듬은 심실세동.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패드는 오른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심정지 환자 응급 처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동 심장 충격기는 도착해도 5주기 가슴 압박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한다. 화학 화상에 대한 응급 처치 중 옳지 않은 것은? 중화제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중 제세동기 작동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 전원을 켠다. 나, 충격 버튼을 누른다. 다, 분석 버튼을 누른다. 라, 패드를 부착한다. 가, 라, 다, 나. 다음 중 성인의 정상 맥박수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60에서 100회. 기도 폐쇄 응급 처치 방법 중 하임리 히법의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환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니은, 주먹 쥔 손에 엄지를 배꼽과 명치 중간에 위치한다. 디귿,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리을,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후 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기응, 니은, 리을, 디귿. 경영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경련 후 기면 상태가 되면 환자의 몸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이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